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운동 영상을 찾는 버금이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 운동, 복근, 유산소, 하체를 다 포함한 타바타를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짧고 굵게 10분 동안 저랑 운동 시작해 보실게요. 10초 있다 운동 시작할 거고 매트 위에 바르게 서서 준비를 해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하이니입니다. 천천히 무릎을 위로 들어주면서 달리기 하듯이,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고 위로만 계속 뛰는 거예요. 20초 동안 최대치의 힘을 써서 운동을 하고 10초 동안 쉴 거예요. 자, 10초 후에 스케이터 점프 동작 진행해 볼게요. 한쪽씩 이동하면서 점프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갔다가 앞쪽 다리에 체중이 있고 반대쪽으로 확실히 띄워주는 느낌을 넣어줍니다. 한 번 더. 20초도 빠르고 10초도 빠르기 때문에 정신없어요. 계속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스쿼트하고 발을 옆쪽으로 뻗어서 터치해 주세요. 시선은 정면, 발끝은 길게. 다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뻗어주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너무 느리지 않게 약간의 속도감이 있게끔. 조금 힘든 동작이에요. 점핑 런지예요. 런지 동작을 하는데 계속 점프를 합니다. 가볼게요. 화이팅! 코어가 계속 사용되고 앞뒤의 무게중심을 잘 분배해 주셔야 돼요. 와, 무릎을 끌어주시고 푸시업 동작 가볼게요. 자, 팔꿈치를 구부려서 가슴 근육을 이완했다가 강하게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냅니다. 자, 다음 동작도 힘들어요. 플랭크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벌렸다 모았다 반복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매트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셔도 되고, 힘든 분들은 매트 안에서 범위를 작게 잭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돼요. 누워주세요. 쉬는 시간 아니고 레그레이즈 가볼 거예요. 복부에 집중하면서 가능한 만큼만 다리를 내렸다가 가져와 주시면 돼요. 하나 더. 마지막 바이시클 크런치. 상체도 올라와서 준비해 주시고, 자, 자전거 타듯이 가볼게요. 다리는 멀리 스트레치 해주시고 상체는 눕는 게 아니라 트위스트하면서 복부 근육을 사선으로 수축해 주세요. 자, 쉬는 시간 없고요. 바로 이어가 볼게요. 하이니 동작이에요. 화이팅! 자, 무릎을 많이 들어주세요. 물을 많이 마셔서 무릎배가 출렁거려.
스쿠트를 타듯이 좌우로 뛰면서 충분히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동해야 돼요. 한 다리 쪽으로. 와, 숨소리가 거칠어져. 10초 동안 호흡을 충분히 크게 해주시고 바로 스쿼트. 자, 이 토탭 동작을 같이 할 때는 다리 너비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 다리를 뻗을 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반 너비 안에서 위로 올라오자마자 다리를 뻗기 때문에 골반 너비 스탠스로 진행하는 게 가장 쉽게 동작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자, 점핑 런지 가볼게요. 자, 점프, 점프. 뒷다리가 충분히 구부러져야 되고 양다리는 동시 체인지. 엉덩이가 계속 위아래로 움직여요. 화이팅! 와, 무릎 꿇고 바닥으로 푸시업. 바닥을 밀어낼 때 호흡을 뱉어주세요. 하나 더. 자, 잭 동작이고 준비하시고 출발. 상체는 최대한 고정된 상태예요. 골반 높이도 최대한 유지. 다리를 벌렸다 모아주면서 몸통 유지하는 거에 최대한 집중해 주셔야 돼요. 다시 누워서 레그레이즈. 복부를 딱 두 번 집중해서 타깃 해볼게요. 허리가 뜨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다리를 내리고 가져와 주세요. 어우, 배 찢어질 것 같아. 자, 마지막. 팔다리가 움직이고 있지만 계속 복부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일어나서 우리 이왕 하는 운동 10분을 채워볼게요. 바로 스쿼트. 자, 깊이 안 앉아도 되고요. 스쿼트 자세를 반복해서 2분 동안 우리 10분 운동을 채울 때까지 호흡과 내 스쿼트 자세에 집중하면서 진행해보는 거예요. 허리 많이 꺾지 않을 거고 내 코어와 이 몸의 안정감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두 발로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주세요. 무게중심이 자꾸 앞쪽으로 쏠리거나 앞벅지가 너무 아프다면 팔을 앞쪽으로 보내면서 이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보낸다는 느낌을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면 관여하는 근육 자체는 조금 더 뒤쪽으로 바뀔 거고요. 발이 막 꼼지락거리거나 움직이지 않게끔 계속해서 발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시선을 계속 정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들지 않아요. 일어나서는 무릎과 골반이 완전히 펴질 수 있게끔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골반이 펴지는 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펴는 느낌보다 바닥에서 내가 완전히 일어나는 엉덩이로 바닥을 밀어내고 위로 올라와서 엉덩이를 서로 모아주는 약간의 느낌을 얹어보세요. 스쿼트 뭐 50개, 100개 이렇게 개수로 하면 약간 많은 느낌이 나는데 2분 동안 저랑 같이 또 이렇게 시간 가는 속에서 스쿼트를 하다 보면 부담이 좀 덜하거든요. 이 와중에 10분이 끝났어요. 와, 힘들다. 심박수를 오늘 체크하진 않았는데 최고 심박이 한 155에서 160까지는 가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제가 좀 고강도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복근, 하체, 상체, 전신 유산소 동작을 다 섞어가 돼 충분히 내 몸이 20초 운동, 10초 휴식의 이런 인터벌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구성을 한 루틴이에요. 가능하신 분들은 두 바퀴, 세 바퀴 추천하고요. 그러면 오늘 20분, 30분 운동을 평소에 해오던 운동보다 훨씬 더 고강도로 끝내는 거니까 자신 있는 분들은 2세트, 3세트 뭐 때로는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한 1시간 해볼까? 5세트, 6세트 해볼까? 하고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보지 않은 분들한테 아주 귀한 귀한 리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끄고 아! 하지 마시고 항상 운동 끝나면 운동이 어땠는지도 한번 돌이켜보고 댓글로 내가 어땠는지 체감 강도나 컨디션 느낌들을 공유해주면 우리 운동하는 모든 버금이들이 조금 더 동기부여와 조금 더 쉽게 이 영상을 클릭하고 운동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